영화 좀 봐요. 영화 좀 봐요 DNA 특집 2부입니다. 아직 1부를 보지 못하신 분은 오른쪽 위를 누르셔서 1부부터 정주행해 주세요.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. DNA 특집으로 선택한 두 번째 영화는 2009년 개봉작 스플라이스입니다. 큐브로 유명한 캐나다 감독 빈첸초 나탈리 가연출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프로듀스로 참여해서 독특한 주제와 영상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. 이 영화의 주제는 다종 DNA의 결합인데요. 영화 속 과학자들은 난치병 치료용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조류, 어류, 파충류, 갑각류 등 여러 동물계의 DNA를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. 그러다 인간의 DNA까지 섞는 금기 실험을 진행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. 영화를 보면 각 동물종의 독특한 생태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 생명과학 연구의 영원한 숙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. 과연 여자였던 생명체가 이 영화의 핵심이거든요. 결말이거든요. 진화를 해서 뭐 진화를 했는지 변이를 했는지 지난날 아니죠. 예. 남자로 완벽하게 변하게 돼요. 근육도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고요. 실제로 영화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데요.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DNA를 뭐 어떻게 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뭐 했다고 한다고 하면 실험을 성전환 자체가 가능한 건가? 그러니까 이제 성전환이 그 피지컬한 부분이 있고 네. 피지컬한 부분은 수술로 가능하잖아요, 그렇죠? 그렇다고들 예, 하더라고. 모습만 바꾸는.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잖아요. 네. 안에 있는 진짜 여자로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거. 네.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. 왜냐면은 처음으로 가능한 실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거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. 항상 보통 안 되는데 성전환이요? 네. 그 염색체가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시나요? XY가 XY, 있잖아요. 그쵸? 예. 그래서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예요? 여자가 XX? 남자가 XY인가? 그쵸? 응. 잘 알고 있네요. 이렇게. 근데 네. 이제 보면은 여자의 경우는 X가 두 개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하나의 X는 똑같은 정보가 있는 거니까 X가 그렇죠. 그렇죠. 거의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하나가 이제 그 불활성화가 돼요. 비활성화. 같아요. 네. inactivation이 돼요, 하나가. 네, 그래서 꺼진다고? X 크로모솀 inactivation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필요 없으니까. 에, 예. 그렇죠. 에, 결국에 이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결정하는 게 Y가 있냐 없냐잖아요. Y가 있으면은 남자가 되고 Y가 없으면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하나가 inactivation 되거든요. 네. 근데 예를 들어 유전 크로모솀이 처음부터 뭐 X, Y가 있는데 예를 들어 Y가 inactivation 돼 있으면은 성별이 뭐가 되겠어요? 네, Y가 여자. 그쵸. 네.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비활성돼 있는 Y를 살리면은 네. 성별이 뭐가 되겠어요? 남자.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. 그러면은 그거를 완전히 그 비활성화돼 있는 Y를 네. 예를 들어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랑 네. 그다음에 풀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네. 중간에 이제 싹 바뀔 수가 있겠죠. 한 생명체 안에서. 그렇죠. 오. 저희 영화 좀 봐요 시작하고 처음으로 가능하다는 대답이 성전환이 근데 가능하다. 문제는 이미 그 네. 어린 원셀에서 네. 이제 다세포가 됐잖아요. 네네. 그럼 피지컬은 이제 그 여자의 모습인데 네네네. 이미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. 성인이 됐어 이미. 네. 예, 근데 거기에 갑자기 남자의 그 기관이 맞아요. 생길 수는 없죠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바뀔 수 있다는 거제 아, 그러니까 안에서 말은. 아예 소프트웨어만. 근데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그 이제 남자의 기관이 나오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근데 이제 기관은 이미 발달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거가 바뀔 수는 없고 예를 들어 뭐 아까 Y가 뭐 꺼져 있다가 딱 켜져서 남자가 됐어. 네. 그러면 이제 난자가 나와야 될게 이제 정자가 나올 수는 있겠죠. 예,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. 근데 단 예. 그 크로모솜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. 근데 중요한 거는 X 크로모솜은
비활성화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호구에서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예. 이 크로모종을 통째로 뭐턴 온을 할 수도 있고 턴 오프를 할수 있으면은 그 일단 뭐 이게 좀 어찌 됐건 간에 치료 목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 이제 주인공이 그 연구를 시작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난치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DNA나 이런 조금 지금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? 혹시 치료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지 제 않나요?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을 만드는 건 예를 들어 이제 문과잖아요. 근데 여러 사람들 뭐 과학자들 얘기를 듣긴 하긴 하겠지만 본인들이 또 정하잖아요.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는 거를 많이 하죠.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사람이 더 뭔가 어떤 생각의 깊이에서 좀 앞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 법은 좀 늦게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. 항상 금기를 깨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고. 근데 금기가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. 그 무슨 뭐 신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. 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어떤 가장 평균적인 생각을 정한 거죠. 근데 제가 봤을 때 과학자들은 그 평균보다는 훨씬 앞에가 있거든요. 대부분이. 그래서 항상 금기를 깨는 그런 거를 하려고 할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거고. 옛날에는 뭐그 육종이라고 우리가 뭐 밖에 채집을 해가지고 먹다가 자기 마당에서 이제 키우면서 먹기 시작했잖아요. 그뭐 상추, 뭐무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없는 거거든요. 육종 교배를 통해서 막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. 옛날에는 그걸 터부시 했을 때가 있다고 했더라고요. 그 GMO도 뭐 되게 몸서리치잖아요. GMO가 뭐 있으면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맞아요. 똑같이 옛날 육종을 해서 막 채소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때도 그거 처음 봤을 때. 저렇게 하면 뭔가 몸에 나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옛날의 터부가 꼭 오늘의 터부 혹은 내일의 터부는 아닐 것이다. 인식이 바뀌면 또 그게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. 명언 하나 남기셨네요. 아, 오늘 두 가지 한 거예요, 그럼? 된다, 될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성전환 가능하다. 어제의 터부는 오늘의 상식이 될 수도 있다.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. 저희 또 코너 속의 코너 윤 박사님의 명언. 명언 하나씩 만드는 걸로, 그럼? Yes, you're funny. 여러분.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는 희망찬 가능한 질문들 답변해 드리면서 세상의 트랜젠더한테 또 희망을 준. 어제는 금기였으나 오늘은 상식이 될수 있다. 이그 단어도 어떻게 보면 트랜젠더한테 근데 또 이거 진짜 희망을 줄 수도 트랜스젠더들 있겠네. 유튜버분들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되게 저는 뭐 좋습니다. 그런 또 희망을 주고. 그렇습니다. 희망을 주는 천재 과학자 윤재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영화 좀 봐요. 오늘은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인사할까요? 영화 좀 바이. 봐요.